시작하겠습니다. 채점 했어? 네. 빨리 채점해 주세요, 빨리. 황진이 형 몇 개 맞았어? 저 다 못 맞았는데. 아, 그 맞은 것만. 6개 다 맞았지. 되게 유효성이 너무 이쁘다. 아, 노지승 채점 바랍니다. 포기하시고 채점 바랍니다. 채점. 이 점 앞에 보시고. 근데 내가 자꾸 NCT 쪽에서. 아니 버피커스 때문에 헷갈렸어. 버피커스가 된다고? 이석이 나가나요? 오, 좀 채점. 그럼 나 이 버피커스 지었냐? 아니 믹스 못해. 우리도 못해. 구단에 대시. 자, 자리? 빨리 땡 넘어가고. 넘어 설명은 내가 하겠다. 넘어가시고. 둘. 이거 버피커스 하고 결승에서 버피커스가 된다. 이제 저 A 2번 A 2번 40점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어머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적게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질문은 2017년이라서 5년 전 너희들이 초 3학년 때 그러나 17년 때 뭐하고 있었지? 선생님 늦은 군대 가서 상병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주제를 나타내는 시그널들이 있는데 사실 좀 요즘 스타일로 자리 잡진 않은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문의 흐름이 굉장히 자유분방하다. 그랬을 때 주제를 나타내는 표현 보통은 한 두세 줄쯤에 주제문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제 역접이라는 but이랑 however를 통해서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Noise in the classroom has negative effect라고 해서 묶어보자 이렇게. 자, 교실의 소음은 has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어디에다가 on communication patterns 의사소통 패턴 그리고 and the ability to pay atten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 보면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 보면 여기 전치사 그 다음에 여기 communication pattern이 목적어 1 그리고 이 전치사의 목적어 2번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부정적인 효과를 느끼고 있냐면 의사소통 패턴과 그 다음에 pay attention 뭐 할 능력이에요? 집중할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thus 그러므로 it is not surprising. 자, 이거 it 뭐 받아주고 있습니까, 황진이 형? It. 안돼. 자, 5, 4. 가주어 아니잖아. 맞는데. 손대. 아니, 손 아프거든. 자, 놀랍지 않습니다. 뭐가? Constant exposure to noise is related to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particularly in its negative effect on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라고 돼 있어. 그래서 놀랍지도 않아요. 뭐 하는 것이? 지속적인 익스포저를 무슨 말이에요? 노출. 어디를 향한 노출? 소음에 대한 노출은 is related to 어디와 연관이 있다? Children's academic. academic이라고 하는 건 학습적인 achievement, 성취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it is negative effect. 그것의 부정적인 영향 어디에? reading, learning to read. 읽기와 그 다음에 읽는 능력, 읽는 학습에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 문장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some researchers found that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글의 흐름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지. 그러면은 주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걸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독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교실까지 넘어와서 문제를 풀 게 아니고 시간을 줄여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비록 우리는 중2지만 이것을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지 않는 한 고3까지 써먹을 수 있는 몇 가지 공식을 안내할 겁니다. 오케이? 자, 보통 첫 문장 읽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문장은 왜 중요하냐? 자, 모의고사에서 가져오는 그 독해 지문들은 이 논문에서 발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실제로 쳐봐, 여기 문장 따가지고. 그러면 요만한 논문이 딱 나와. 계속 스크롤 내려야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 지문을 출제하는 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애들이 읽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첫 문장에 과연 뭐가 들어가 있을까라는 건데요. 일단은 쌤 고3 당시 2008 수능 당시 그때에는 첫 문장의 주제가 있었는데 첫 문장의 주제를 나타내고 문제를 풀면 수능 시간이 20분 남았어. 그리고 하나 틀리면 2등급이었어. 98점 맞으면. 그러니까 100점 맞으면, 100점이 아니면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시절.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난이도가 상승이 되면서 첫 문장에서 주제를 뺐거든요. 그러면 첫 문장에서 과연 뭐를 줄까? 강진영 노지승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건지. 가멸적 천재로. 소재 맞습니다. 첫 문장에서 소재를 제시할 거야. 소재라고 하는 거 우리 국어 책에서는 화제라고도 해. 뭐냐면 말할 거리. 나 이제부터 여기서 말할 거리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제는 어떻게 형성돼요? 반박문은 어떻게 설명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 이제 소재를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명사 혹은 명사로 이루어진 구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 첫 문장 한번 봐봐. Noise in the classroom has never effect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소재는 그럼 누구일 것 같아요? 소음. 그래. 이쪽 한번 표시해보자. Noise가 소재가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친구는 21번 문제로 나오긴 했는데 요즘 수능에서는 제목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23번 문제거든요. 23번 문제. 그럼 23번 문제는 뭐하는 친구냐면 23, 24번은 이 주제 제목을 영어로 찾기 하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 찾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선지를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말하고자 하는 소재는 주어예요. 그리고 주제는 동사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쓰여진 선택지를 찾아주시면 된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선택지에 소재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적어볼게요. 그러면 자, 선택지에 소재를 포함하자.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소재가 없는 경우에는 의문문일 가능성이 높아. 소재를 대답할 수 있도록.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지 한번 지금 한번 봐보세요. 소재인 노이즈가 들어간 선택지 몇 번에 있을까? 1번밖에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니? 한 문장 읽었는데 답 나왔어. 근데 사실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지금 선택지가 조정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소재가 반드시 선택지에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은세. NCT 드림 생각하고 있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너스 그럼으로 라고 하는 거 얘도 사실은 결론 문장이긴 하거든요. 결론 문장인데 그러할 시그널을 속단, 빠르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 Some researchers래요. 몇몇 과학자들이 알아냈대. 그 다음 여기 봐봐.
것이나 however 있어요? 없지? 그럼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제시한다라는 것은 여기 적어보자.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라는 거. 그럼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라는 걸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뭐 이런 거죠. 키는 유전이다 라고 설명을 해놓고 누구누구의 연구에 따르면 이만저만 했습니다. 이러고 문장 끝나면 주제는 뭐였어? 키는 유전이다 이거야. 얘도 그럼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제 연구 사례들을 이제 연구 결과들을 말해줬다라는 것은 이미 할 말을 다 했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뭐였어? 소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해됐지? 그래서 소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혹은 소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선택지를 고르시면 되고 그것이 몇 번에 있다? 1번에 나와 있다. 오케이? 자, 어법적인 부분은 쌤이 여기 모내기라고 이제 고등부 보는 거 너네도 봤었지 이거 교과서 할 때 요걸로 이제 뿌려드릴 테니 요걸로 어법적인 거 숙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음? 네, 그래서 여기 1번 리뷰는 이렇게 끝이야. 오케이? 더 갈까? 1번 리뷰는 여기서 끝이에요. 자, 후반부도 보면 연구자들이 이렇게 해왔더니 애들이 소음 때문에 공부 못했어요. 요 정도 느낌이에요. 알겠음? 혹시 1번 틀린 사람? 1번은 틀리면 안 됩니다. 아, 물론 틀릴 수 있어. 대신 어휘를 줬을 때 초딩도 풀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틀렸다라고 하면 좀 어휘 공부를 조금 더 외워야겠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비슷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 거야. 2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다음 글의 소재는 무엇이며 주제는 무엇일까? 찾아보시면 되겠다. 자, consumers are generally uncomfortable with taking high risks. As a result, they are usually motivated to use를 하고 있어요. 자, 소비자들은 자, generally 뭔 소리요? 일반적으로 불편해요. 뭐 하는 것에 taking high risk. 그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내가 맨날 가는 단골집이 있는데 옆집에 새 집이 생겼대요. 단골집 갈 거야? 새 집 갈 거야? 단골집 가지. 맛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옆집 맛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내 9,000원 날리는 거지. 자, 그 결과 They are usually motivated to use a lot of strategies to reduce risk라고 하고 있어. 자, 그 결과 여기 밑에 그 결과라고 적어보자. 자, 이건 학부모의고사의 컨셉 뭐겠습니까? 그럼 이 정도 봤으면 아까 너스로 앞문장 얘기해줬고 그 다음 여기서 에너지, 귀글과 연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2018년, 19년까지는 연결사를 모의고사 수능 문제에 냈었는데 지금은 안 내요. 고등부 시험에, 내신 시험에 등장하고 있고 아직도 미스터리야. 왜 아직도 그걸 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걸 또 틀리고 있는지 미스터리인 상황입니다. 연결사는 좀 틀리기 어렵다. 자, 그 결과, 왜냐하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문장 원인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나타내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They are usually motivated 라고 되어 있는데 자, motivate라는 동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motivate라고 하는 친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인데 오형식을 취할 수 있다. 그랬을 때 motivate는 동기를 부여했다라는 말에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내가 동기 부여할 수 있나? 물론 추가적인 동기는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 뭘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이 친구는 미래지향적 동사. 그럼 우리 어법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는 목적격과 뭐밖에 모르겠다? 주부정사밖에 모르겠다라는 점이야. 그럼 얘는 수동태로 됐기 때문에 주어, 동사, 보어 형태로 우리 더 따지면 주격보어 상태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들은 주로 동기부여를 받아요. 뭐 하도록? To use a lot of strategies. 많은 전략들을 사용하려고.
뭐 할 전략? To reduce risk. 위험을 줄일 전략들을 사용하도록 그들은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consumers can collect additional informat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거 위에 있는 두 문장 중에 똑같은 단어 한 단어 찾아보세요. 그래, 전략, strategy. 이렇게 하죠. strategy. 고딩보다 잘하는데? 자, 소비자들은 수집합니다. 뭐, 추가적인 정보를 뭐함으로써, 자, 바이아이엔지 써보자. 이거 고딩 때도 맨날 나와. 뭐지? 뭐뭐 함으로써 컨덕트는 수행하다. 그리고 자동사로 쓰면 이렇게 지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뭐를 수행함으로써 온라인 리서치를 시행함으로써 뭐 하면서 reading news articles, talking to friends or consulting an expert. 자, 컨설트도 지금 타동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것은 내가 망하지 않으려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야. 이를테면 이제 특히 제2 성향의 친구들 가서 뭐 할까? 막 찾아봐요. 리뷰 막 찾아보고. 왜 쌤은 피기 때문에 그냥 애들이 가자고 하면 가. 그리고 딱 길 걸어가다가 가까우면 들어갑니다. 밥 못, 맛 없으면 맛없는 식당을 이제 알았군. 나 얻은 거야. 근데 이게 다 하이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컨슈머스 얼쏘래요. 그럼 생각해보자.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으로 갔을 때 결과 얘기해줬고 세 번째 문장에서 네 번째로 왔을 때 내용을 추가하겠다라고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 눈치챌 수 있는 건 뭘까? 문장의 흐름이 일관되어 있어요? 아니면 바뀌어져 있어요? 일관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바로 우리 주제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야. 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고은쌤 소재가 뭐였을까요? 무슨 소재? 이 글의 소재. 다른 거냐고요? 손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 글의 소재가 뭘까? 쌤이 꼭 명사 하나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했어. 안전한 확률을 대성하고. 그래, 안전한 확률을 원하는 소비자. 네. 첫 문장 자체가 그럼 소재이자 주제이구나 라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소비자가 위험을 줄이고 싶다 혹은 소비자가 안전을 원한다 라고 말하는 선지 골라주시면 되죠. 선택지 한번 보자. Lower price, higher sales. 위험성 혹은 안전성, 소비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지? 2번, too much information causes stress. 없어요. 자, advertise부터 가 틀렸습니다. risk taking a source of bigger profit. profit이라는 단어 너무나도 비약적입니다. 너무 앞서갔어요. 5번 보세요. safe purchase, 안전한 구매. what consumers pursue eagerly. pursue는 추구하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된다. 고은사 몇 번 골랐습니까? 1번. 1번. 왜 1번이라고 생각하셨어요? NCT 생각했지? 자, 그러면 문장 구조 조금만 더 볼게요. 읽지 말고. 자, 여기서도 보니까 in addition, 게다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예시 들어주고 있어요. 문장이 일관적으로 쓰여져 있다 라는 점. 엄청난 모의고사의 비밀은 안 똑같지 않아? 엎드려 잘 받게 붙은데? 영혼 1도 없는데요, 노짓은? 혹시 덥지 않아? 왜 이렇게 땀나지? 자, 우리 그 다음 봐볼 지문은 자, 3번. 자, 어법 문제를 찾아보자라는 건데, 자, 어법 문제.
우리가 이제 아직은 중딩이기 때문에 모든 어법을 모두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모의고사 어법은 중학교 때보다 더 쉬워. 알고만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고은세 잘 들어. 중학교 때 내가 어법 문제 때문에 조금 등급이 안 나왔어요 라는 애들, 고등학교 가면 다 해결될 겁니다. 물론 일부 몇 개 학교가 어법에만 집착을 하는 학교라면 큰일이 날 수 있어요. 쌤의 단편적인 예시로는 지금 쌤이 담당하고 있는 저동고. 왜 그렇게 어법만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건 그럼 어법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 공식을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자, 동사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동사가 맞느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알겠지? 뭐를 보면 동사 세 가지 특성 얘기해 보세요. 수시제, 수시제. 나 쟤네 잘 됐어. 수시제 테만 물어볼 거야. 오케이? 그럼 준동사 물어보면 준동사 그 자리에 적절합니까? 시제 적절합니까? 태 적절합니까?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동사나 준동사 차리 대결시켜서 본동사냐 부수 부수 성분이냐.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본동사로 쓸 거예요 아니면 목적어 보어 수식어로 쓸 거예요 이거 물어본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접속사 물어볼게요 라고 하면은 관계사 물어볼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관계사 물어볼게요 라고 하면 의문사 물어볼게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오케이. 자, 보어 물어볼 거예요 라고 하면은 너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것만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문법 문제, 자, 모의고사 문법 문제 대명사의 수일치가 아닌 이상 독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대명사의 수일치가 뭘까? 옮겨 틀렸던 거. 옮겨 틀렸던 거. 재미있나? 대명사의 수일치 이거밖에 안 나와. 그게 수일치야. 하나 할래, 여러 개 할래. 되게 쉽지? 아닌가? 너네라면 쉽다라고 생각해. 쌤이 일부러 너 틀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cause래, because. because가 맞는지 틀린지 보면 되는데, 자, 쌤이, 여기서 한번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이렇게 쌤이 나열한 이유가 뭘까? 접속사는 접속사지. 관계사 왜 이렇게 쌤이 VS 해놨을까? 이 친구들 공통적으로 뒷문장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중학교 때 시험이랑 고등학교 때 시험이 다른 걸 쌤이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중학교 때는 This is the time. Time. 라는 예시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떠다 에디츠를 밑줄을 그었을 때 이 에시 맞는지 틀린지까지도 중학교 때는 판단을 해야 돼. 왜? 정확히 해석을 하기 위함이야. 고딩 때는 요거 에디츠든 오니츠든 이거 볼 필요 없고 뒷문장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만 보시면 돼요. 알겠어? 그럼 얘는 지금 고등부용으로 나온 모의고사잖아. 뒷문장 어떤지 판단해 보세요. 뒷문장 어때요? 완전해요. They contain wisdom. 땡이야. Because가 맞는지 아닌지 필요 없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Because가 맞는지 아닌지 하등 필요 없다. 알겠죠? 뒷문장 보시면 돼요. 알겠죠? 관계사도 똑같아. 관계대명사는 거기에 위치가 대시 쓰였냐? 뭐 필요 없어요. 뒷문장 보시면 돼요. 오케이? LH, ONH, FORH 다 필요 없어. 뒷문장 보시면 된다. 알겠죠? 자, 2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는 어떤 문법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저기서 쓴 것 중에 투부정사 어디 속해? 준동사에 속해. 그럼 준동사에 뭐 물어보겠어요? 적절성을 물어보는 것 같아. 왜? 오형식이니까. 자, 헬프의 목적 격과 투부정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2번도 지워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3번도 한번 보자. 3번은 지금 뭐 물어보고 있는 걸까? 현재 분사. 현재 분사? 오케이. When you read the comic section of the newspaper, cutting out a curtain that makes you laugh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 3번의 커팅은 지금 무슨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직접 자른 걸까? 잘린 걸까? 그럼 얘도 지금 분사니까 준동사 물어보겠다라는 거고, 특히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있죠? 그럼 걔는 뭐 물어보는 거냐면 태물어 보는 거예요. 잘랐는지 잘렸는지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뭔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cutting out a curtain that makes you laugh, 너를 웃게 만드는, 너를 웃게 만드는 커튼, 이제 뭐야, 마다를 잘라냈, 마다가 잘려져 있다 혹은 잘라내세요 라고 하는 걸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 쌤 죄송. 다시 지울게요. 형광펜 다시 지워보세요. 멤버 안 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 자, 지금 쌤도 헷갈렸다 지금. 자, When you read the comic book section of the newspaper, 지금 when이 종속 접속사예요. 그래서 when이 이끄는 문장이 부사절이야. 오케이? 그럼 지금 뭐가 없어? 주절이 없어요. 주절. 그러면 주절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동사로만 시작하는 문장 명령문이지. 명령문을 이끌기 위해 본동사인 cut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부르는 줄? 오케이. 너 몇 번 몰랐어? 1번이요. 아, 보시면 됩니다. 자, 4번도 한번 볼게. Feel your spirit lifted 라고 돼 있어. 얘 지금 얘가 분사였어. 얘가 분사. 자, 너의 영혼이 올라가고 있어. 올려졌어. Lifted가 올라갔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면 될까? 여기 메모해 볼게요. Lifted, 기분을 고양시키다 라는 말인데, 고양시키는 게 뭐야? 높게 만든다 라는 말이에요. 높게. 오케이? 나 저거 녹화 눌렀나? 네. 아, 손이 안 나. 아, 났어? 네. 안 오셨어요. 분명 났는데. 다행. 기분을 고양시키다 라는 건데, 얘 지금 일종의 감정동사예요. 감정동사. 오케이? 감정동사. 너의 영혼 느낄 수 있도록, 그러므로 PP 가져와야 된다는 거. 알겠지? 자, 5번 보겠습니다. 후 다음에 문장 보세요. 어때요? 불완전하지? 저기 위치나 후냐 상관없어. 알맞게 써줄 거예요. 뒷 문장만 보시면 돼요. 알겠지? 어때? 다음 주에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지? 아니, 시간이 없어요. 25분. 쉬는 시간. 오늘 쉬는 시간? 15분에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쉬고 15분 안 쉬어도 돼. 언제 하냐? 뭔 소리야? 4번. 한번 보자, 4번도. 더운데? 에어컨 쓰세요. 틀어도 돼요? 네. 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잠시만. 여기서 문을 열나? 습관이네, 습관. 아니, 밖에 가서 시원해.
왜 자꾸 이 시간에 맞춰서 치과 가는 거야? 그거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3번 보겠습니다. 어? 언제 오세요? 6시까지. 수학도 그렇게 오는데. 아, 진짜? 네. 자, 빈칸 추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빈칸 추론. 이거 버피커스가 되는 거예요? 어? 버피커스가 돼요. 뭔 소리? 버피커스가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네! 이거 붙일 수 있어. 아니야, 그 뒤에 절 때문에 맞는 거예요. 뭐? 아니, 봐봐. 아, 지금 그치? 뭐를 주장하시는지 이거 봐봐. 버피커스가 아니고 not also, not, not only야, not only. 나돈이 버들 수. 근데 뒤에 비커서 같은. 나돈이 비커즈를 사가고 있잖아. 버들 수 비커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고등부 어법이긴 한데요. 그럼 메모해 옆에다가 나돈이 A 버들 수 B. Not A but B. 또 안 나와. B as well as A. 그 다음에 both A and B. B either 안 보이죠? Either A and B 아니 or B neither A nor B와 같은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 그래요, 상관접속사라고 하는데 중3 과정까지는 여러분들 뭐 배울 거냐면 이 상관접속사가 주어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접속사가 주어일 경우 이들 and으로 줄였습니다. 아니 and 지우라고. 주어로 나왔을 경우에는 both A and B를 제외하고는 B에다가 스위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등부 과정에 나오는 경우에 뭐 물어보냐? A와 B가 병렬부정입니다. 병렬부정. 아, 그럼 this is worthwhile 이렇게 말하면서 문장 이미 끝이 났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돈니 부사절 버덜소 부사절 이렇게 병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나돈니 뒤에 왔으면 버덜소 뒤에도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와야 돼. 여기 만약에 전치사구였다. 여기도 전치사구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버피커즈가 대요가 아니고 나돈니 버덜소라는 특수구문에서 들어왔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겠니? 자, 빈칸 문제는 사실 가장 마지막에 풀라라고 조금 알려져 있긴 한데 뭐 우리 뭐 그럴 필요 없었죠. 4번 틀린 사람 손 들어보라.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out 4 billion years ago, 40억 년 전에 molecules joined together to form cells. molecule이 뭐라고 나와있지 밑에? 분자들은 joined together, 결합했습니다. 뭐 하려고? 세포를 형성하려고. 밑에 적어보자. 부사적 용법. 세포를 형성하려고. About 2 billion, billion years later, 20억 년 뒤에 cells join together to form more complex cell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문장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지금 소재가 뭘까요? 분자가 합체됐다. 근데 두 번째 문장 보니까 분자 설명하고 있나? 다시 세포가 합체됐다 이러고 돼있지? 그러면은 이런 류의 글을 뭐라고 하냐면 설명문이라고 할 거야. 설명문. 설명문. 그리고 여러분들 국어 시간 고등부 때 비문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지문 중 하나. 영어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어 모의고사에 어떤 데 출제가 되냐면 제목, 제목 문제. 얘가 설명하려는 제목이 뭐니? 그리고 어휘 어법. 그러니까 어법은 그냥 너 읽든 말든 어법이나 판단해 이거고 어휘, 설명문에 어휘 나오면 이제 그때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칸 추론 조금 일부에 나오기도 하고 순서 가끔 순서는 더 어려운 거 37번 문제 문장 삽입도 더 어려운 39번 문제쯤에 나와요. 그리고 가끔 이제 장문 독해 요 정도쯤에 이 정도쯤에 나오거든요. 이런 건 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문제 유형들을 어휘, 빈칸 순서 문사 요 정도가 어렵다라고 판단돼. 그럼 설명문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는 대상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파악하냐면 세부사항을 하나씩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A는 B다라고 하면 A는 B였고요. A에서 B인 B인 그것이 C의 행동을 했는데 C의 행동을 했더니 D의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므로 D는 E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 없이 계속 쭉 얘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설명문은 웬만하면 모두 읽기. 다시 말해서 주장을 나타내는 시그널이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단순히 설명을 나열하겠다. 그럼 이 설명문이 또 어려워지는 건 언제냐? 내신 때예요, 내신. 다음 주 일치하자는 거 영문삼지로 두 줄씩 나오거든? 어깨 맞출 거예요.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주제 문장이 따로 없고 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뭔지를 판단하라. 이 세부 사항들이 가리키고 있는 공통점 그 한 방향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럼 서빈이가 왔으니까 겨울이냐? 읽기 전에 잠깐 휴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빈이가 찍어놨으니까 이따 보내줄게.